우리가 이거 생활을 영위하는 이 지구 땅덩어리는 커다란 저 우주 현상의 여러 운동의 몇 가지 운동, 무유동 하염없이 움직이는 그런 흘러 움직이는 무유동한 현상 드러난 것을 축소시킨 축소판이기도 하다. 이게 지구가.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판기아가 땅덩어리가 물 우리 어떤 땅덩어리 판기아가 움직임으로 인해서 무유동으로 움직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형상을 그려놓는데 그 여러 가지 형상의 기운을 씌움 받아 가지고 여러 가지 수많은 세분화된 생물이 말하자면 지구상에 드러나게 된다. 지구상에 나오게 된다. 현상하게 된다. 탄생하게, 출생하게 된다. 만들어지게 된다. 이런 말씀이지. 형성화되는 거지. 생명력의 기운을 불어넣음 받아가지고 형성화돼가지고 삼라만상이 생기고 삼라만물이 생명체가 생기며 삼라만상의 유기질, 무기질이 물상이 생기게 된다. 이런 말씀이요. 이게 아주 뭐 이렇게 변증이 너무 서론 변증이 너무 긴데 그런데 이제 그러한 현상의 이 축소판이 우리 대한민국 그 중에 하나 들었다 이런 말씀이야. 땅덩어리 생김이 그 형성이 그이 땅덩어리 생김이 이러는데 여기 사람 여기에 국한한 생각들만 하고 있다. 이게 반도사관이 여기 딱큰 대륙에 묶인 반도 반도사관이 묶이기 쉽다는 거지 이렇게. 그 반도사관이 그러니까 고도 회복이 요원한 거 아니야? 우리나라 땅덩어리 옛날 유라시아 이거 전 400년 나 우리 파밀고원에서부터 내려온 그런 대큰 민족이란 말이야. 아, 그전에도 인류가 뭐 2억 년 전에 뭐삼 인류 역사지 이제 5천 년 역사도 안 되잖아. 지대로 기록한 이제 그전의 역사에 알수 없는 거야. 뭐 그냥 여기 화석 같은 걸로 남아나는 것으로 유적 같은 걸로 남아나는 거. 그런 걸알수 없고. 말이 이제 2억 년 전에 그렇게, 말하자면 오물 통로로 이 강사가, 보는 거지, 들어온 걸로. 진화론자들은 2억 년 전에 장수 말벌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거든? 형성돼. 이 장수 말벌 계통, 그 말벌 계통이 진화된 것이 개미다. 이게. 그러니까 거기에 그 2억 년 전에 주라기 백악기 시절이거든. 주라기 백악기 시절에 그런 생물들이 말하자면 생태 이론으로 인해서 어멀 통로로 들어온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생태 이론이랑 탄생함으로써 어멀 통로를 여기는 거죠. 어멀 통로는 축지, 공간, 순간이동, 공간을 막 잡아 들어오는 거, 시간적으로. 시간을 좁고. 시공간을 무리하게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이 생태 이론이다. 생태랑 태로에서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뭔 말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여기 이 생김이 뭘처럼 생겼느냐? 여러 가지로도 자 물상을 엮어서 볼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이제 땅 기운을 받아 물상이 생기는 거거든. 생물체가. 여러 가지로 보지만 이거 표주박으로 봐요. 이제 옛날 사막에 몽고 사막 같은데 사람들이 댕길 때 가죽 주머니나 이렇게 표주박 주머니로 해가지고 요게 주대가 돼가지고 물 꼬매 이렇게 자루를 꼬매듯 해가지고 물 집어넣고 가지고 댕기는 거예요. 이게 용료의 표주박이라 용료가 가득 얹어진 이 용료를 보거든. 이 까꾸는 이런 여기서 내려온 이 용료에 이렇게 여기 토끼가 둥갑을 해가지고 이런 용료가 이 거꾸로 처박혀 돼 있어 이렇게. 일본이 이게 기장자로 벼자 벼이벼 이작자를 쥐고서 불을 붙여가 대궐로 들어오는 형. 그래서 임진록에 그렇게 되잖아. 대궐 문지방에 불을 놓으니까 하강이 충천해더라. 예? 나락살 자루를 쥐고 들어오는 여성이 갔다가 말이야 대궐 문턱에다가 쾅 놓으니까. 불이 번쩍 내야 화강이 충천하더라. 그래 임진이 나니 그렇게 일어났다는 거지. 그런 식으로 이제 이걸 비유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이 통로를 들어와 가지고 이 여성이 생기는 걸 말하죠. 이게 여기 주 용녀야 용녀. 용녀이 막 이렇게 봐야 돼. 얼굴이고 되고 이거 불을 뿜고 하고 여기 이제 곰 그마모토 곰이 돼 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지. 이게 여성이 막 들어오는 거. 아, 이 기모노 옷을 입은 여성이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던가,
스모 선수가 들어오든가 그러잖아요. 이렇게 여기 들어와 보겠다고 임금 자리 한번 보겠다. 그래 그런 사람들 계속 외놈들이 말이야 우리 조선 팔도를 노리는 형국이 되는 거지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운영이 되는데. 그런 풍수 환경으로 그려놓는데, 이제 물주머니를 보다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이걸 좀더 진화된 걸로 본 다음에, 봄, 호랑이가 웅크리고서 이렇게 있는 거, 봄이다. 대한민국 한반도 땅은 봄이다. 또 어떤 사람은 토끼다. 여러 가지로 이제 보는데. 왜 토끼가 이렇게 앉지 않고, 이 반대로 앉지 않고 이렇게 앉으면, 봄이 이렇게, 역을, 동쪽을 등대길 두고 앉았을까? 이렇게 깃발을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도 곰곰이 물상이 왜 그렇게 되어지는 걸 생각해 볼 터지다, 이게. 물론 지구가 동쪽으로 회전하는 바람에 물이 이렇게 자꾸 쳐가지고, 여기가 둔덕이 높아졌다, 이렇게 되고, 여러 가지 현상을 말할 수가 있지, 방계한 논리로 인해서. 그렇지만 이제 그번 생각을 해. 칠레는 이제 남반부는 그맨 같은 방향으로 돌돌아도 칠레 쪽 이쪽으로 안데르 산맥인가 그 무슨 산맥이 높은 산맥 그 산맥이 더 높아져가지고 태평양 쪽으로 언덕이지잖아. 그러니까 그런 논리가 아니라 이게 그 물이 돌아 회전해가지고 여기 물이 돌려가지고 해서 여기가 높아지고 남쪽 이쪽이 낮아진 거 아니다 이게. 이거 뭐이 물상이 그렇게 생겨 먹겠지 해서 이 세상에 뭔가를 표현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가죽 자루나 토끼나 봄 이런 걸 해주면서 우주가 이런 걸 이렇게 해서 운동한다, 현상한다, 운동해서 현상한다는 것을 두뇌 가진 인간들한테게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생겼다고 볼수 있고 그 여기 살다 보면 여기 이제 국한에서 사관에 묶이는 거죠 이런 생각을. 무궁화 삼천리, 반도 삼천리, 동해물이 마르고 백두산이 닳도록 형제 제안가를 100년이나 부르잖아 우리가. 동해물이 마르려면 육지는 불바다. 백두산이 닳으려면 화산폭발 재앙. 이걸 저주가를 말하자면은 그 개동야소 서양 이념 사상 하는 놀이 그렇게 부르게 한 것이거든. 그게 올드랑 사인에다 붙여가지고 슬프다는 곡지에도 붙이고. 그 남북 인연 갈등해서 이렇게 싹 갈라놓고서 여기 와가지고 뭐, 귀신들 직결처가 돼가지고 못 살게 구는 거죠. 결국 개도 무리들이 이런 식으로 농간을 부린 거예요. 우리를 못 살게. 결국은 나중에 가면 저 마야 유적지나 잉카 유적지처럼 만들고서 인적은 없게 만들게 하겠다는 것이지. 중동이 지금 그렇게 되고 그래 거기 반란해가지고 마음의 애들이 그렇게 IS 전쟁을 일으켜서 저 테러를 일으키면서 유러시아 저 유럽 서유럽을 떨게 하잖아. 안 먹힐라고. 그 개동무리들이 결국은 뭐예요? 그걸 끌고 들어오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 미끼 역할을 한단 말이야. IS를. 마음의 설. 그래서 이 세상을 망치자는 거. 그래서 결국은 전염병 같은 거 퍼져가지고 전 인류가 명확하게 말하자는 거. 마야 잉카가, 아메리카 마야 잉카가 유적지만 한거 멸한 건 뭐예요? 전염병으로 전부 멸한 거 아니야? 그놈들이 끌고 들어와가지고. 개동 야성무리들이. 그리고 몽고반점 애들 8,000만 명이나 북미 학살해가지고 1억 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우리 몽고방정을 그렇게 학살을 시키고서 그 청교도 애들 처음에 들어갔잖아요. 그놈들이 다 그렇게 해서 말해 서양 코제이 개동 무리들이 그걸 점령해가지고 따지고 그게 우리가 먼저 차지한 땅인데 그놈들이 가로챈 거지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요새 이렇게 핵무기 같은 걸로 위협을 하고 세상을 경찰국가 행세를 하는 것이지. 썩 좋은 그림은 아니야. 여기서 이렇게 일른 개, 잡살개가 일로 보고 짖는 거고, 이쪽으로는 토끼가 되고, 토끼 깃발이 돼서 토끼로 향상해가 있잖아요. 이건 소꼬리처럼 생겨먹은 것이고, 이제. 그래서 해자축을 다 여기서 짓게 되는 게, 이게, 열어보면 다 이게, 온갖 물상이 다 나와. 이거 돼지, 돼지 깃발이가 다 나와. 여기 해자축 상징이 돼지가 탁 들어박는 형국이. 치워놓고 이 줌을 잡고 늘고 하면서 따져가지고 여러 가지 형상이 막 나고 전쟁이 일어나 그 저말 미군이 들어와가지고 패전하는 것까지 이제 미군이 들어와가지고 여기 막 꼬잖아요 여기 입사고 같은 거막 하면 엄폐물 시키느라 막 꼬꼬수 들어오고 전쟁하는 거 이런 것 여기서 다 표현해주고 있어. 그래 이게 일일이 그런 거다 여기서 강론할 수 없는 게 다른 강론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서론이 엉뚱하게 길어진다고 강론 못하게 이제 방해하는 거지 말하자면 쉽게 말하자면. 잠깐 쉬었다가 자료 차례도 정해놓지 않고 그냥 이렇게 즉석 강론으로 한다는 건 한꺼번에 다 강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제 생각나는 대로 강론을 하는데 요거 이렇게 중심으로 쫙 이렇게 예를 들어서 쓴다면 요건 배가 등이 되잖아. 요건
중심은 이제 입장적으로는 배 쪽이 되고 무슨 토끼나 저 보험으로 본다 한다면 그렇잖아요. 입지적으로 이건 등이 되고 입장은 배. 그러니까 이건 등지는 행위라고. 이건 배지는 행위. 그러니까 오른쪽 사람들은 등지는 행위, 등배 질부 등을 지는 행위, 등지는 한 건 배반 변심 뭐 이런 거 중심에 등지는 행위. 입장에서는 배되는 행위. 이건 등이니까 이건 요 입장은 반대 배 아니야. 그러니까 좌발적으로. 그러니까 배 복심 행위, 마음에 드는 행위. 자기 배 복심이라고 배 마음에 드는 거 아니야. 배 쪽은 자기 배짱 복심 그 드는 행위란다 이거. 그런 식으로 이걸 볼 수가 있어. 좌우로 나눠 가지고 전체적으로 뒤는 등지는 행위, 배심 복심 이짝 강원도 영남 땅 이쪽으로는 등지는 행위. 이짝의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이쪽 쪽으로는 황해도 쪽으로는 복심행위, 마음에 드는 행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인다 이거. 그러게 음양이야. 말하자면 동전 앞면과 뒷면이 생긴 걸 그려놓는다 이거. 그것은 이제 말하자면은 팔계로 잘 그려놓고 있다 이런 말씀이지. 팔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팔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강론을 드리고자 합니다. 팔계가 이제 그거 같이 간다는 거. 이건 이제 선천계고, 이건 이제 이 작건은 후천계입니다. 이건 후천계인데. 선천은 무엇을 말하는가? 시간이 흐름으로 인해서 공간이 형성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시간이 흐름으로 인해서 공간이 형성된다. 시간이 1, 2, 3, 4, 5, 6, 7, 8, 9, 10으로 S라인으로 흘러가는 걸 말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용수철형으로 효용도를 치면서 시간이 흘러가는. 왜 그냥 시간 쭉 빨라가는데도 그렇게 효용도를 치면서 흘러가는 형으로 공간과 맞물려서 옥죄임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지.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새끼꼬임 현상이나 소용돌이 현상, 팔랑개비 현상, 우주가 다 그렇게 되잖아. 소용돌이 현상, 팔랑개비 현상, 은하우주고 뭐 대략은 그렇게 생겨먹었다. 쌍성우주가 돼가면서 별들은 쌍성이 돼가지고 있으면서 혼자 있는 항성이 별로 없다는 게지. 쌍성이 되기 쉽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거 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감으로 인해서 공이 형성된다는 걸 여기서 이제 8개로 이렇게 순서대로 막인 거야. 1, 2, 3, 4, 5, 6, 7, 8로 말하자면 크고 작음이 된다는 걸 이제 그런 걸 표현해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겨먹었는데 이렇게 강타도 올라가는 거.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이제 선천이 이렇게 돌아가 S라인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게 크고 이렇게 권이 점점 줄어들으면 권은 점점 커지는 것. 그런 식으로 이제 이걸 시간이 흘러가는 걸 잘 말해주는 것이지. 이렇게 S라인이요. 이 X라인 용수철 아니야? 용수철 이제 이렇게 감아서 여기 이제 공간이 이렇게 해서 안 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공간이 들어차서니까 저 뒤로 돌아온다 하면. 이 용수철이 뒤로 돌아온다면 안 보일 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도 이렇게 그려놓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 그런 식으로 가면서 공간이 차 있는 걸 말하는 게 S라인 입체적으로 본다. 그런 논리지. 그래서 그걸 서로가 바짝 옥죄에 힘을 쓰면은 바로 이렇게 새끼 꼬임 이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지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공간이 옥죄임이 심하면 시간도 깊이 옥죄가 쉰다 이게 쉬게 된다. 시간이 굴곡이 진다. 시간이 옥죄임이 심하면 역시 공간이 쉬어진다. 근데 같이 쉬어서 돌아져 보인다 이야. 시공간이 틀이 여기 이렇게 감아 돌아가는 거지. 이게 옥죄임이 심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지. 이쪽에서 그런 논리책. 그래서 이제 시간 흐름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야.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 이렇게 이제 시계 방향으로 시간이 돌잖아. 그렇게 되면 이제 반대 방향으로 또 공간 한 뒤로 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이 5가 0, 제로가 아니고 9라 이게 0, 9 동그란 9인데 그건 제로점 무장해.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토생금 그러니까 5, 4, 3, 2, 1 이렇게 돌아가니까 시간 순서가 건너뛰지는 못하잖아. 5하고서 3하고 1 이렇게 안 하잖아. 계속 쭉 연결되는 거. 나무가 자라듯이 쭉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루어놓은 식으로 되는 것이지. 시간이 1, 3, 5, 7, 9는 안 되잖아. 2, 4, 6, 8장도 안 되고. 1, 2, 3, 4, 5, 6, 7, 8로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5, 4,
3, 2, 1, 6 이렇게 새로 이어지면은 그 반대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내려오는 모습은 이렇게 반대로 또 내려와야지. 일로 내려오는 건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또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 그럼 시계 새끼 꼬임이 안 일어나잖아. 그냥 빙글빙글 돌아가던 거 형국만 되는 거지. 영숙철이. 아, 영숙철 형이 자꾸 꼭대기 빙글빙글 돌아가든 내려가든지 해서 시계 새끼 꼬임이 안 된다 이게. 반대 방향으로 내려가야지 서로가 맞물려서 새끼 꼬임이 되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요. 수성, 금성, 그런데 지구, 화성. 그러니까 수성, 금성, 목성, 화성, 저 짝을 뒤로 내려가가지고 토성, 그 다음에 또 공간, 그 다음에 또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걸 갖다가 말하자면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이런 식으로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음 끝이 저 말하 항성 태양을 끝난 그 공간까지 나가게 된다. 이런 식으로 우주가 형성되고 현상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잘 표현해 준다. 이런 말씀이 이거 이제 잠깐 이제 여러분 여기 이제 첫 머리 강론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건 육합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오미하 1월이잖아요 꼭대기가 여기가 올라오면 여기 올라오면 1월 여기 제로점이 올라오면 1월 제로점이라 이거 1월 해와 달인데 거기 접히는 순서요 이렇게 오미 사신 진유 요술 인해 자축각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이렇게 타원형으로 줄이 줄이다 줄을 만들어 놓는다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이렇게 뭐 요별 늘어나는 거 오행병 늘어난 거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이 절로 된다는 거 알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지 이것은 이제 우주 현상이 그 운동이 그렇게 일어나는 걸 지구 태양을 중심으로 항성을 늘어나서 이거 축소판을 해 놓은 거지 이 별이 원래부터 그 별이 그렇게 이름이 돼 있는 게 아니야 사람 이름을 뒤짜서 우주 형성 논리 그렇게 흘러간다는 것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별 이름을 그렇게 정해 놓은 것이지 예. 그런데 속지 말아야 돼. 그 말하자면 별이 그렇게 원래부터 그 이름이 돼서 거기서 오행을 따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오행 논리체계가 먼저 이렇게 이 논리적으로 형성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인간들이 갖다 그렇게 별에다가 붙여놓은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 논리체계가 우주가 또 그렇게 순서가 그렇게 배열되어 있어서. 토생금 천상 지구가 토생금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천상 그 화상 상관에다 제로점으로 놓는 거지. 제로점, 제로라는 것은 뭐요? 그릇수, 제로라는 것은 무예자형의 한의 공점 아니요? 그릇수도 없는 거고, 여러 가지 형상을 막 만들어내서 나오는 거고, 제로에서. 무태극이니까. 그럼 거기서 말하자면은 오라 하는 것도 그 중심 부분 균형 잡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5하고 10은 그렇게 중심 부분으로 제로점으로 놓은 것이다. 그리고 거기 제로점에서 4가 생겼다. 이런 식으로 그걸 5로 봐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된다 이런 말씀 그래서 오행이 구성되었다 오행 구성된 거 사람들이 몰라서 이걸 이 강사가 이렇게 강론 그림을 그려서 예전에 이 논리 학립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검색창에 우주 형성론이라 하는 것을 우주 형성론 이렇게 치고서 들어가 보면 우주 형성론 천마디 처음에 한 10장 까지 가 나가면 이런 논리체계가 쭉 풀려나갑니다. 예. 그런 것을 시간 있으면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예. 잠깐 좀 쉬었다가 삼천계와 후천계는 다른 게 아니요. 시공간이 꼬여서 흐른다는 거, 꼬여서 흐른다는 것을 그림으로 잘 표현해 주는 거지 순서적으로. 말하자면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꼬여된다는 걸 꼬여된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제 이를테면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다시 설명해 드리겠는데 이건데 이게 선천계와 후천계인데 이게 이제 금화교용의 논리의 그 하도와 낙소의 수리 배치된 걸 보고서 금화교역을 놓은 것을 옛사람이 금화교역이라고 신비성을 조성해가지고 용도 구설도 동원하고 그런 거 다 없는 거예요. 그거 거기 조금만 넣으면 그 논리적으로 해석해서 믿게 하다 보니, 그러니까
허공 중에 뜬 말이 되니까 안 믿을 것 같으니까 물상을 동원하는 거예요. 이런 게 있었다. 신비성을 조성해서 믿게 해서 옛날에 그런 게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성해서 이제 믿게 하죠. 물론 그런 시절에 또 사람의 머리가 아둔하니까 일부러 깨우쳐 주려고 그런 물이 사물 용도구사라는 게 나왔었는지도 모르지. 하도낙사라는 게 예질머치고. 그래서 이제 그 시간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면 자연 이제 가뭄에 공과 공줄과 아까 그 새끼줄 한쪽이면 시간 흐름이 이렇게 되면 한쪽 깎으로 내려가는 새끼 꼬임줄이 공줄로 본다 하면 그게 꼬였고 이 S라인으로 서로 이렇게 꽈지니까 그래 그 꽈지는 표현이 돌아가는 표현 아니야. 그걸 확실하게 보여드리는 게 금화교역으로 이렇게 후천 문항 파괴라는 걸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금화교역 되는 게 원래 이칠 사구, 사구가 원래 여기 서방에 있는 거 아니야. 이칠은 남방에 있는 것이고. 아, 이칠이야. 삼팔목, 일육수. 그렇잖아. 여기에. 일육수, 삼팔목, 사구금이 여기 있어야 되고, 이칠하는 남방에 있어야 되는 게, 꽈배기 뒤틀듯이 확 뒤틀어 놓은 거. 여러분들 꽈배기 뒤뜬다. 무슨 종이나 이런 걸 이렇게 철사 같은 걸 가지고 한번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꽈배기를 확 틀어봐. 생각을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그걸 틀나? 이거 종이가 이걸 한 걸 튼다 하면, 그 소리 법칙, 소리가 어떻게 배치되는가? 아, 이칠과 삼팔이, 여기가 사구라 하면 사구가 처음엔 여기 말하자면은 여기가 구가 배치되는 거요. 모서리에. 그리고 구가 옆구리에 배치되는 거고. 여기 말이 이칠도 그래. 이칠도 칠이 옆구리에 여기 모서리에 배치되는 거고 이가 여기 옆에 오게 되는 거요. 그런 걸 까베기 틀듯이 확 틀어제키니까 구가 가무트로 저기 대칭이 되는 거, 북과 일구가 대칭이 되는 게 되고 칠이 상과 이렇게 대칭이 되게 칠이 꼬여진다 이런 말씀이요. 숫자 놀이로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돌리는 걸 갖다가 생각을 해가지고 틀어본다 하면은 그게 그렇게 돼서 금화교육. 그럼 금화교육을 왜 그렇게 틀어내?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주 운동 역량이 앞서도 새끼 꼬임 현장으로 그렇게 말 이렇게 꼬여 돌아간다. DNA 고리처럼 이렇게 꼬여 돌아간다. 아, 이렇게 새끼 꼬임 현상을. 그것을 확실하게 알켜주기 위해서 꼬아놓은 거요. 그래, 그 꼬이는 게 한쪽으로만 꼬여져. 반동 해서 풀렸다 꼬였다. 이런 식으로도 되고, 뭐, 여러 가지 현상을 그리면서 우주 만물 현상을 그려놓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서 그 DNA 고리가 발전이 돼가지고, 분열이 되면서, 말이야. 세포가 분열돼서 자꾸 분열을 해가지고, 우주 삼란만상을 그려서 여러 가지 영상을 그려놓는 그런, 것이 기본 운동이 된다. 이게 기본 운동. 그래. 자라부터 우로 해서 반동은 자라부터 우로 이제 흔들듯이 이렇게 휘청휘청 돌아가는 거. 이게 여기서 이제 여기 동북을 말하자면 근건을 삼고서 이렇게 동남에 여기 서남을 그렇게 돌아가는 운동 작용으로 봐서 자꾸 퍼져서 커 올라가는 거. 이렇게 용수철 감듯이 이렇게 나무에 넝쿨이 다 감아 올라가듯이 그런 식으로 자꾸 움직이는 상황. 그런 위유동으로 소용돌이 치면서 움직이는 상황을 이렇게 역상 그림으로 그걸 교차시켜서 교역을 시켜서 보여줬다 이런 말씀이요. 그런 논리 체계로 흘러간다. 그래 그런 것은 이제 말해주는 것인데 그런데 왜 이걸 뭐 하려고 우리 지도를 보여주면서 말하는가? 요것은 등 북쪽 아니야. 지금 그림을 이렇게 거꾸로 놓은 것으로 보는데 이걸 바로 놨다고 이제 틀어보기를 합시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이 강사가 이제 여러분들 보여주길 이해하기 힘들어 남북을 좀 반대로 놔서 여러분들 강론해 드립니다. 그래야 이해하기 쉽지. 동서남북이 거꾸로 보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팩 틀어서 이제 자꾸 틀어. 한 번 더 틀어라. 이렇게 이제 북으로 왔잖아, 이렇게. 쉽게 말하자면, 북은 뭐여? 이건 여기서 이제 남면치세, 제왕이 남면치, 남쪽은 앞이라 배라 그러고, 여긴 북은 등이라 하잖아. 아, 북은 등이니까, 등을 진다, 저 살점이 등을 진다 해서 북자가 등배자를 본다 한다면 북자를 올려놓잖아 이렇게 이래고서 이 등배자 이래잖아 이렇게 이게 등배자 아니야 이 북이라고 이게 북에 왜 감수성 어두우니까 그렇게 놨는데 이제 왜 이 지도를 놓고 그리고 북에 그 물 아니야 그 물주머니로 이제 물로 들어오는 걸 형상도 하고 이제 물 암흑 어두운 밤 그래.
찬 거, 소금, 이렇게 짠 거, 이런 걸 표현해주잖아, 북이라는 거지. 아, 그래, 북은 개꼬리가 두 개 모인 거지. 이제 수레가 차서, 건 술건해가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제 그건 이제 너무 비약된 거니까 그건 그만두더라도. 이게 북이라 하는 것은 등이다. 등짝 고기다. 살점 육이잖아. 아. 그런데 이게 여기로 오는 이 성취깨라는 거. 간깨가 이게 바로 등진다는 거 아니야. 이 간인간명, 이 봄, 고양이 이런 걸 상징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도가 봄, 고양이 아니, 고양이 까냐, 봄은. 예. 봄이 등진 형국이다. 말하자면, 이 간이라는 등진다는 뜻이요. 그 등지고 머무르니 그 뜰에 행하여도 그 사람을 보지 못한다. 아, 이렇게 말하잖아. 그, 괴사, 간이상계 괴사에서. 서로 등지고 있으니까. 앞사람은, 뒷사람은 앞사람이 등졌으니, 설령 등을 보고 있으니, 모른다, 이겨. 앞사람도 뒷사람을 등지고 있으니까, 뒷사람은 얼굴이 안 보이고. 뒷사람도 앞사람을 등지고 있으니, 앞사람이 등졌으니 얼굴을 모른다. 등만 알지, 면식범이 안 된다. 이런 뜻이지 말하죠. 범죄인으로 말하자면. 말하자면 도둑놈으로 말하자면 그렇다는 뜻이지. 지인이 될겐 도둑놈이고, 이건 그 소리치고 훔쳐간다는 뜻 아니야. 그 역세권을 이용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논리 체계를 얘기하니까 그 악용하려면 얼마든지 이런 역상을 가지고 나온다면 악용하려면 얼마든지 악용해. 그래. 그러니까 그 범주, 거기서 그, 자, 군자 그 범위에서 탈출하지, 범람하지 않는다, 벗어나지 않는다는 게 도리를 지킨다는 것이지. 남 안 본다고 막 훔쳐가고 뺏어가고 견문성님 일어난다고 그럼 그거 뭐 엉망진창 되고 말잖아. 예. 그렇게, 그런 것을 이제 그 역사에서도 가르쳐 주는데, 이게 말한 범이 이렇게 간인간묘 하는 것이, 24궁의 간인간묘 천주역에, 그 해가 해당해. 그건 건궁간선에. 그거 인과 같이 동궁이요. 동방인자 하나. 범인자 하나. 그러니까, 그놈이 여기 이렇게 범이 머무는 형국으로, 말이 동북간방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지구가, 저 중심을 놓고 본다면 우리가 동북간방에 있는데, 그 간방에 봄에 등지고 머무는 모습이더라. 쉽게 말하자면은. 쉽게 말하자면 요 모양이 봄이 등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요. 동쪽으로. 이제들 이해를 하겠어? 그러니까 봄이 등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왜 등지고만 있으면 되겠느냐? 그 밑에 건 진동할 진짜요. 도로 헬랑테 텔레당 뒤잡아 놓은 거요. 이게 그 논리 체계가. 아, 요건 이제 요걸 홀라당 뒤잡아 놨잖아요. 저거로 진이에게 토끼라 이런 말씀이지. 이게 봄의 형상만 하는 게 아니라 토끼의 형상도 하는데, 봄은 아범이고. 아, 이 여우 같은 마누라, 토끼 같은 자식 그러잖아. 항아. 항아는 자식에 해당돼. 중궁은 토로 본다 한다면은, 마누목국 토로, 마누라라 본다면, 요건 마누라가 말할 생한 토끼 자식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는 등지는 행위를 하지만 요건 반가워하는 행위가 된다. 이런 말씀이지. 뒤잡혔으니까. 아, 자식 새끼들 다 좋아하는 거잖아. 누구든지. 예. 그런 논리가 있는 거요. 그러니까 등지는 행위를 했다가 반가워하는 행위. 그러니까 처음에 등발로 나가는 무리들은 그 등지는 행위, 부심한, 변심한, 배심한, 중심에, 말하자면 반대되는 해가지고 못되고 사악한 행위처럼 보인다. 실제는 그게 없으면 뭘로 비교를 해야 좋고 나쁜 거야, 권선징악을. 그래도 그런 것이 명예를 진 자들, 그런 편으로 명예를 지고, 등 역할을 하는 등까지 또 배부르다 그러잖아. 등 역할을 하는 자가 있어야지 또 배부르는 역할을 하는 거, 배가 또 포근해지잖아. 그 방을 해서 막아주는 자가 없으면, 외적을 막아주는 형국으로 되어지지 않으면, 또 속에 안 짜는 사람들이 어떻게 편안하게 살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반드시 등지는 행위를 하는 자들도 있어야 된다. 적을 막아지길라 하는 등지는 행위. 그러니까 거래하면서도 거기서 무슨 이제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겠지. 옳고 그름 시비가. 그 등지는 현상을 하는 무리들이
결국은 그 그림을 세세히 이렇게 물상을 파고서 들어보면 전부 다 등지는 행위, 못된 짓이고 사악한 행위, 그렇게 이 논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인륜적으로 이런 데 파괴되는 거, 그런 것으로만 비춰져 보인다. 앞서도 여러분들 가서 여러 사주팔자 운영되는 거 그림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강연해드렸습니다. 강연해드렸어요. 아, 그런 식으로 보여진다. 근데 이렇게 핵 돌아앉은 무리들은 반가워하는 그런 그림으로, 복심으로 보여진다, 이런 말씀이지. 토끼는, 토끼 자식 같은 놈은 자식들 같은 좋게 이뻐만 보이게 된다. 그런 식으로 좌빨 애들이 그렇게, 물상이 그려진다, 이런 말씀이야. 아, 그러니 여기 봐, 여기 뭐, 이 자가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는 등지는 행위하는 자가 없으면 그걸 또 옳고 그런 건지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까 동전과 앞뒷면과 같다는 논리요. 요건 성장한다는 거, 손목. 이건 코끼리상이고, 이건 이제, 여기 저 남극에 가면 뱀, 코 같은 걸 가지고 흘청흘청한다는 거, 뱀 두 마리 올려놔서, 이 우물이, 거기 닭으로 생긴 손신동궁이기 때문에, 여기 닭처럼 생겨먹은 우물이 있어. 남극의 그림이. 그렇게 생겨먹었어, 남극이. 거기서, 코가 나와가지고 흘청흘청하는 게 코끼리상이 그려져. 이건 상이야, 그러니까. 형상상자, 코끼리상자. 여기 손목궁은 말하자면은 성장한다, 바람이다. 그러니까 그건 뭐를 말하느냐, 바람. 바람은 유행, 북풍이라 그러잖아. 세계풍도 되고, 세계 유행도 되지만 나라의 유행, 그러면 미풍양소, 세속의 유행. 그러니까 풍속을 상징하는 거. 그럼 풍속이 뭐여? 점점 미풍량이 국풍이 이렇게 진행되고 자랄수록 발전돼 나가잖아. 인류나 사회나 무슨 세상 원리체가 진화돼 나가는 걸 말하는 거야. 그 열악한 환경으로 진화돼 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막 그 환경 보호 단체들이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환경을. 그러니까 그 국풍 유행을 말하는 거다. 국풍 세풍. 그리고 그 풍 바람을 유행되는 거. 바람이 안 미친 데가 어디 있어? 다 그 변화시키잖아. 그래서 발전, 유행이야. 한때 유행, 시대적 유행이 말이야. 그렇게 다, 요새 스마트폰 시대 아니야? 그런 식으로 유행을 따라간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남방에 오면 성운이 돼서 점점 밝아지는 거야. 그러다 보면, 칼을 타듯, 불타듯 하다 보면은 떨어지는 면, 헤어지는 면이 있다는 것이지. 예. 이별이 온다. 이런 걸로 상징도 하고. 여러 가지 이 의미, 이 여의 주역에 이 그림이 그려주는 그 의미가 심장한 게 많지, 내포된 게. 근데 이제 간단간단하게 이 강사가 강론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잠깐 쉬었다. 한참 성운이에다가 한참 성운을 후를 타다가 제가 떨어지든 낙엽이 떨어지든 서로 헤어지고 떨어진다. 그 이치를 여기서 잘 말해줘요. 곤삼절이라고 다 끊어져서 떨어지고 헤어져서 그 일도 못 가기 때문에 일도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궁으로 들어가는 게 중궁 제로성. 여기가 5점인데 숫자 속은 이제 50토하고 이제 중궁 제로라 그러지 않아요. 숫자도 없는 걸로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제 따지고 제로랑은 그 중궁 그래 일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걸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치적으로 오행이 수생목 이렇게 돌아가 가지고 요거 이제 간토궁은 빼놓고 정극의 땅이니까 수생모, 하생토, 토생금 이렇게 해서 시간 흐름이 그렇게 이제 나가는 거 별로 못 끝내가가지고 다 똥다리가 끊어지듯 해서 결련이 돼서 떨어지라는 거야. 떨어져서 일로 들어가가지고 일로 이렇게 행해 즐겁게 하는 태 해탈한다는 일로 토생금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이제 말하자면 이해가 되는 거지. 해설이 되는 거지. 토생금, 이렇게, 건금궁. 이렇게 일로. 여기서 이제, 그렇고, 말하자면은, 이렇게 이제, 금화교육을 시켜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서는, 건곤을, 건태금을, 금성, 오행금성을 건태로 분열하고, 목성을, 동방, 목성이라 하는 목성을 나눠서, 입체, 면을 형상한다. 그러고서는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뭔가 이 축을 부피를 놓고서 축종을 놨다 이렇게도 보는데 원칙적으로는 이게 뭐 그런 식으로 보여진다 이런 말씀이지. 뭔가 면을 놔야지
다시 거기다가 또 부피를 형성하는 가로 세로 높이를 형성하는 게 있어야지 3차원 좌표 둥그런 구가 될거 아니야? 그런 다음에 거기서 축이 생겨가지고 핑그르르 돌아가는 거 아니야? 그런 걸 말해. 그러니까 두 것은 면을 놓고 하나는 부피를 상징하며 하나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는 여덟 네 번째는 바로 축이 돼가지고 축점이 돼서 그걸 축대를 삼아서 빙그르르 돌아간다는 것을 상징해 주는 것이 또한 팔계의 의미다 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알아야 돼. 이게 왜 이렇게 돌아가지고 건곤이 여기서 이렇게 활동하던 게 이쪽으로 서남서북으로 물러갔느냐?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데, 이렇게 이걸 책장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봐. 이렇게 뭐 책을 보던 것을 두냉기 치는 거야. 이게 이 말하자면 소용돌이 친다는 게 그냥 소용돌이 치는 게 아니라 그 운동작용이 어떻게 나느냐. 사시적을 그림을 그려서 돌아가는 것이 상하로 움직이고 좌우로 움직이고 전후로 움직이는 것이 활동 역량이, 어느 쪽 역량이 한쪽 역량이 힘을 실게 되면 그리로 힘이 쏠려서 움직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시 활동이 된다. 이게 사시적으로 빗겨나가는 금천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빗겨나가는 금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말하자면 상하좌우 하면 상쪽에 힘이시고 말하자면 오른쪽에 우쪽에 힘이시며 또 앞쪽에 힘이시다고 생각을 가정을 해봐. 그래 처음에 상쪽에 힘이 휘고 좌쪽에 힘이 휘면 자연적 그 힘이 말하자면 이쪽 현으로 이렇게 이 위에 힘이 휘고 이쪽 힘이 휘다 보면 이렇게 중간으로 길을 잡을 거 아니야 선이. 그런데 또 앞으로 당긴다 해봐. 그러면 앞으로 또 구부러져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연적 사시선으로 해가지고 휘어서 돌아가게 된다 이런 말씀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좌회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해서 자꾸 돌아가서 사실 이렇게 돌아가니까, 말하자면 이게 뭐 좌회전 우로 올라가는 거 아니야. 좌회전 사실 꼭 사실 돌리기로 좌회전 사실 돌리기지 우회전 사실 돌리기가 아니잖아. 생각을 해봐. 우로 올라가는 이렇게 우로 올라가는 이렇게 우로 올라가는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는 좌회전 말하자면은 사실 돌리기가 된다 이런 말씀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상징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 것이지. 제가 이거 문맥이 끊겨 뭔 말을 하려다가 지금 자꾸 잊어먹었어. 이게 그렇게 시기를 해서 이것이 회전을 한다. 잠깐 쉬었다 해서 다시 생각을 해가지고. 아주 중요한 말거리 문맥을 지금 잊어먹고 있습니다. 이 강서와 강론의 이게 그만큼 복잡하고 번거롭다는 거지. 그래 그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공간과 시공간이 이렇게 시간과 공간이 이렇게 옥죄면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게 금화교역 바꿔놓은 것인데, 뭐 이제 골자는 뭔준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은, 이 천구가 이게 이 틀은 가만히 있는 거라 이요. 이 틀은 원래 이 틀은 가만히 있는데, 이제 생각이 나는데, 그런 이제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두냉기 치는 것인데, 책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 책을 어느 책을 한권 가지고 있다 하면 책을 보고 있는데, 그 책이 글쎄 그 두냉기 치는 방법이 이렇게 건곤이 이렇게 물러나려면, 이렇게 서남으로 서북으로 물러나려면 이제 이게 이제 돌리는 거 아니야 원래 아까 거를. 근데 이게 앞으로 내 앞으로 확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다시피 하면서 고는 저쪽으로 앞으로 나가고 저쪽 앞으로 나가고 거는 내 앞으로 넘어지는 것이다시피 하면서 옆으로 핑 도는 거, 이렇게 넘어가는 거, 책을 넘기는 식으로, 책 전체를 넘기는 식으로 해서 퇴각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걸 물리놓은 것이 된다 이런 말씀이지. 이 짝거를 이건 이제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고 이제 강론을 드려야 되겠구먼. 이것이 이제 이렇게 권이 앞으로 넘어지고 권이 절로 나가면서 그렇게 사시돌기로 피시리 옆으로 피스드름이 사시돌기로 앞으로 넘어지면서 뒤로 나가면서 한걸 사시로 본다 이요.
그러면서 옆으로 핑그르 돌아지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핑그르 돌아갔잖아. 아니, 사시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핑그르 돌아간 게 일로 퍽 떨어진 게 된다. 이게 곤이 이쪽 서남 쪽으로 떨어지고, 곤이 이쪽으로, 말하자면은 서북 쪽으로 떨어진 형국이 된다. 그리고 감리가 여기 있던 것이 죽경으로 들어간 것이 된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운동작용이 일어난다는 걸 여기서 표현해 주는 것인데, 표현해 주는 것인데, 실상은 따지고 보면 그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지구, 저 전체 우주성은, 항성우주, 운화성은 이런 것을 어떻게, 그런 것만 똑같아, 소형들이 그렇게 치는 것에서 움직이는 것이겠지만, 단지 이 속의 천구가, 지구가, 우리 지구로 말할까, 지구 땅덩어리가 자기장에 의거해서 자기가 그렇게 돌아가는 걸 말하는 거요. 자기장에 의거해서 천국 그 축점이, 이거는 가만히 있는데, 이 껍데기는. 이 껍데기 역상은 가만히 있다시피 하는 거요. 이 우주가, 전체적으로 우주도 공간과, 공간이 무대인데, 무대고 여러 삼라만상의 무대에서 공연을 펼치는 그 배역을 담당하는 그런 사물을 주인공들을 배역 담당한 자들과 마찬가지인데 그 공간도 물론 움직이지 그렇지만 가만히 있다고는 볼 수가 없다 하겠지만 큰 틀면으로서는 그렇지만 가만히 있다 이게 가만히 이 시간과 공간이 시간이 가만히 있는 셈으로 쭉 뻗는 것인데 공간이 그렇게 여기서 자기장의 그 영향을 받아서 저 태양 항성 같은 여러 삼라만상 우주 형상의 영향 운동을 받아서 자기장에 돌아감으로 인해서 자꾸 구가 축이 변해. 구 축이 중심 축 자오침이. 그러면서 그게 자꾸 돌아가면서 이렇게 돌아간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있다가 이건 가봐 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구가 이렇게 여기 이렇게 축이 이렇게 남북으로 이렇게 돌아가던 놈이 이게 잠잠잠잠 자기장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 이게 축이 이렇게 간 거야 이렇게 틀리다시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이제 이걸 앞서 강론하다시피 사시적인 현상에 이거 해가지고서 뭐 이렇게 가지고 있던 축이 본래의 건곤 축이 이렇게 헬가닥 옆으로 넘어진 것이 된다 이런 말씀이요. 처음에 이렇게 저 곤이 내 앞으로 온다, 곤이 내 앞으로 멀리 간다, 그러면서 옆으로 휠렁 넘어진다, 그래가지고서 이쪽이 퇴출이 된다. 책을 남기면서 생각을 해보시오. 책을 보고 있으면서 책 한 권을 가지고서. 그래서 앞으로 넘겼다, 옆으로 휠렁 넘어가서 넘어져 떨어지는 것이 곤곤현상, 이렇게 난 것이다. 근데 실상은 가만히 있고, 요 놈의 지구가 그 축점이 휘휘 돌아가면서, 그렇게 축을 따라 돌아가면서 축점이 자꾸 변을 하면서 자기장에 이제 해서 엉뚱한 게 이렇게 회전해서 적도 부근으로 돌아가더라 하는 놈이, 그러면 축이 되고 만다, 이런 말씀이지. 그 논리 체계가 이해를 잘못할 것 같아서, 우주과학 논리에 지금 저게, 해왕성인가 하는, 아주 눕혀서 돌아간다 그러잖아, 항성을. 태양을. 우리는 35도인가 25도인가 이렇게 기울어서 지금 돌아가는데, 그 놈은 어떻게 돌다, 이제는 아주 팍 돌아가지고서, 팽이 돌아가듯이. 우리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해서 사시사철, 사계절이 되도록 돌아가는데, 그러면 눕혀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축이 저게 태양을 보고서 있고 저 한쪽은 저쪽 바깥을 보고서 휘휘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자기장이 변화를 하게 되면 그런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원래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시간 흐름은. 근데 그런 구가 흐르는 둔갑을 해가지고 그렇게 자기장 같은 그런 뭔가 외부적인 거, 소개적인 거 이런 걸 운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돌아가는 논리 체계가 바뀌어진 지멈대가 바뀌어지는 걸 그렇게 표현해 주는 거, 겉에 끝까지 다 돌아간 걸 표현해 주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걸 이해해야 된다. 그런 논리 체계다. 우주에 흘러가는 모든 무유동에서 현상되는 것이 그런 식으로 차원이 흘러가는 것도 있는데 우주는 형성이 여러 가지 형상으로 해야지 한 이론이 아니야. 근데 그런 형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바짝 줄여서 축소하는 축소판이 바로 지구 환경이다 이런 말씀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앞서도 강론을 드렸지만은 요거 아까 바꿔놓은 거지 이제 돌아가 그러니까 요게 봄이 등지고 있는 행위를 한걸 말하자면
활랑 뒤잡혀서 토끼 같은 자식 놈이 반가워 하겠지. 복심 행위를 한다. 제 배에서 아주 속에 반가운 행위를 한다. 그놈이 성장해서 유행을 낳는다. 풍은 유행 바람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성운이 됐다가 또 그러다 보면 헤어지고, 나는 오면서 내로남불 한 식으로 하다가 즐기다가 세월 헤어지지 않으면 떨어져서 이렇게 속으로 들어와가 이별을 해가지고 요새 다시 이렇게 즐거운 해탈 방향으로 나가. 헤어지면 또 이해탈 해잖아, 벗어내지는 거. 그 다시 이렇게 하늘 세상으로 갔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오고 돌아오고 그런 논리를 여기서 잘 설명해 주는 것이다. 아,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강론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해. 그러니까 여기 생긴 논리체가 그렇다, 이게. 그래서 동종의 앞면과 뒷면과 같이 생겨서, 앞면이, 뒷면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앞면이 어떻게 보호를 받겠으며, 또, 앞면이 없으면 뒷면이라 할, 내세울 게 뭐가 있겠어, 또. 그러니까 앞뒷면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을 선악 권선징악용으로 그렇게 우리네들한테 그려져 비춰 보여주고 하지만 행정구역을 행정구역이라 하는 건 정책 아니야? 정책은 정치하는 거 아니야? 정치인은 권력자가 그 시대에 권력을 잡은 무리들이 이래 그리라 하면 이래 그리고 저래 그리라 하면 저래 그리는 거 아니야? 예, 그런가 다 풍수 땅 생긴가 환경력에 이렇게 휩쓸려 가지고 여러 가지 역량 운동을 일으키는 게 경영 운영 상태를 말하는 거. 그래가지고 사람도 그 기운을 쓰여가지고 이상한 사람이 얍삽한 사람, 야비한 사람, 비겁한 사람, 선하게 보이는 사람, 온당 아이돌 같은 애들 이렇게 노래 부르고 춤추고 이런 애들도 나오는 거 하면은 정치판에서도 그렇게 야비하게 보이거나 비겁하게 보이거나 변심을 하거나 이런 자들도 막 쏟아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 그림을 그대로 나 가르쳐 준다.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잖아, 그림을. 예. 잠깐 쉬었다가. 예, 그런 풍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인데, 그런 풍수 영향의 한 예로 이렇게 이제, 안철수 국민당 지금 현재 국민의당 대표로 이제 선출된 안철수 예를 보겠습니다. 안철수는 밀양시 내일동에서 출생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출생했습니다. 여기서 출생했는데, 이것이 바로, 안철수 형식의 안랩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정치적 정책적인 색채를 띠게 되는데, 이것이 대선 선거 전 행정구역, 내일동의 행정구역입니다. 예, 행정구역 그림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야. 이제 그분의 논리체계를 본다 하면 그 역상을 다, 그 사주 운명을 놓고서 본다 하면 이렇게 되었다. 논리를 체계를 보고 되면, 본다면은, 안랩이, 바이러스를 잡는 그런 의사 역할을 하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포멀하고 이렇게, 여기 이제 고기가 있는 데고 여기 고기가 없는데, 그러니까 하드웨어처럼 생긴 섬도를 안았는데 이렇게 손가락을 가지고 스던던던 거는 마우스를 움직여서 해킹하는 세력들, 바이러스 세력들이 이렇게 그 줄을 타고 들어와서 고기처럼 들어와서 훔쳐갈라 하는 걸 발로 꽉 누르는 거, 발생김으로 꽉 눌러서 안내비 그걸 막아내키는 방어 역할을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 강사가 강론하니 그럴듯하지요? 하드웨어에서 스던던던 해가지고서 마우스 작용을 일으켜서 훔쳐가려는 해킹 세력을 못하게 해서 발로 꽉 누르는 거. 그래서 안랩이라 하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서 히트를 쳐가지고서 지금 우리나라 그 많은 그런 부를 누리고 있잖아. 그리고 그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회사에. 그런 것을 여기서 그런 풍수 기운, 이 산세 생긴 그런 풍수 기운을 받고 태어났다 하는 표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시절에 그때쯤 보면 안랩이라 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이렇게 하드웨어에 침투하려는 해킹 세력을 막아제키는 그림, 이것을 말하자면 막아제키는 역할을 했는데, 요것이 지금 봐서 또 그림을 본다면 달리 돌아갔다, 이런 말씀이지. 지금 정책적으로 본다면 아마 달리 돌아놨다, 이거. 행정구역을 내일통을 이렇게 그려놓지를 않았다, 이거. 또,
내이동도 또 이렇게 나눠지면서 다 달리 그림을요. 내이동도 그림 달리 그려놓고서 이제 이걸 이제 지도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그만큼 정치적 색채를 띠고 정책적 형체를 띠, 이 풍수와 같이 띄어가지고 사람의 운동, 사람의 운의 대운 역량이나 그 사람의 활동하는 역량에 많은 역량을 끼쳐준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또 이것이 저절로 어떻게 그려지는지 모르지만은 그 행정구역을 이렇게 그려놨다. 내일 동안 그때 당시에. 근데 지금 이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도상에 이렇게 내일 동을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경상남도 밀양시 내일 동이라 하고서 이 강사가 이렇게 누른 것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눌렀더니까 여기 내이동이라 하고서 내이동은 이렇게 나오면서 다시 내일동을 치니까 앞서 같은 그런 그림이 나온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예, 이게 무슨 그림이냐? 바로 용 그림 아니에요? 용이 이렇게 고개를 쭉 내밀고서 여기서 지금 이 그림 그려졌다 저 그림 그려졌다고 지금 이 강사 강론하는 걸 비웃기라도 하듯이 놀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 그림을 용 그림을 그려주고 있다. 이게 용이 될 사람이다. 용이라는 비룡제천 이견된 이 비룡제천에 가지고 지금 하늘로 날라 올라가는 용 그림 그려놓는 거 아니야 이지적으로. 그래 용평동과 내일동을 합치해 가지고서 그래 이게 말하자면 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상도 가졌다. 이것을 이렇게 정책적으로 말하자면 이걸 지도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말씀이지. 신기한 거 이게 누가 그려놓는 것인지 알 수 없거니와 이 그림을 이렇게 행정구역을 이렇게 그렸다 저렇게 그렸다 자기네 의도대로 그려놓고 있다 이런 말씀이지. 그래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 이것은 이제 이게 위성사진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요. 이 하드웨어 여기 이렇게 생겼고 앞에 하드웨어는 누르는 그 장화발 같은 거 누르는 거 요렇게 손처럼 생긴 거 소음이 그렇게 생겼어 요게. 그리고 다 그런 기운을 받기 때문에 컴퓨터 하드웨어에 침투하는 해킹 세력을 막아제끼는 그런 기술을 개발했다. 안랩이라고 그런 자가 여기 내일동 태어났다 이런 걸 표현해 주는 거지. 근데 그런 것을 여기서 이렇게 이런 그림상으로 이렇게 풍수관광상으로 정책현상상으로 정책시공현상 정치현황 정책담당자들이 행정구역을 이래 그랬다 저래 그랬다 하는 거 아니요? 예, 그런 걸 이렇게 보여준다 이런 말씀이지. 그래 그런 기운을 그대로 거기서 행정구역에 그린 그 기운 역량을 그대로 받고서 사람이 세상에 출생을 해가지고서 그 활동력을 벌인다 활약을 펼친다. 그러니까 우 풍수 이지 환경 지구 환경 땅 생긴가 그 시대의 정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잘 말해준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아주 여러 가지 사항을 막 그려놔 여기서 이 그려놓는 것이 그걸 왜 그렇게 행정 구역을 변형을 시켜놓는 것인지 그건 알 수 없지만 그렇게 그려놓는다 이런 말씀이지. 그 여기서 이렇게 이거 밀양시라고 쳐봅시다. 이 밀양시가 이렇게 나오잖아. 여기 밀양시 하면 이것도 이제 그림도 안 나오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밀양시 생김이 이렇게 호랑이가 이민으로 해서 겹쳐 있는 걸로 한쪽은 돼지 머리가 돼가지고 날아가는 거. 그 사람 사지 표현도 다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거 말하자면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주는 게, 그럼 우리가 여기 강원도 평창군 하면 스키를 타고 내려오는 모습. 거기 이제 용평스키장이 있고, 와, 앞으로 내년 초에, 말하자면 동계올림픽이 열린다 하는 식으로 행정구역 생김이 그렇게 생겼다. 이런 말씀이지. 그대로 그려줄는지 모르겠네. 이제 이것은 이제 평창군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길 바랍니다요. 스키를 타고서 사람의 썰매를 밀고서 내려오지요.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길끈맨 모자 쓰고서 어떤 겨울게 이런 식으로 그 행정구역이 생겨먹어서 거기에는 그런 형태의 일이 사건 사안이 벌어진다. 또한 그런 인물이 태어나기 쉽고 그런 것을 운영하는 작용이 일어나기 쉽다.
이런 것을 다 말해준다 이런 말씀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저게 경상도 성주군을 한번 펴보세요. 거기 이제 사매가 많이 생산된다고 사매 잎사구를 표시네 이렇게 이제 경상북도인가 여기 이제 이렇게 돼요. 이것이 뭐가 하면 바로 참외 이파리입니다. 이게 참외 오이 같은 그런 이파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주 참외하면 우리나라의 70% 50% 이렇게 갖다 생산해서 먹여주는 그런 동네라 하잖아요. 군이라고. 그래 이 말하던 성주 참외 형태를 하는데 이것이 달리 따져 보면 그렇게 요새 말하는 사드 폭발하는 행위가 된다 이런 말씀이요. 그 폭격이 터지는 그런 행위가 그려진다는 것이지 폭발하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한 가지로만 볼 수가 없다는 것이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런 거와 이런 그림 용 이런 그림이 여러 가지가 형성되면서 인물이 나는 것이지. 말하자면 여기 전두환이야가 여기서 태어났는데 여기서 합천군 이 좌우충이 개형이 아니고 쥐가 도둑도 그런 큰 쥐가 없다는 거지요. 큰 쥐가 생겼어 이렇게 이게 요 말꼬리 좌우상충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임자 용하에 대인이 떨어진다고 그런 걸 상징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이건 개해란 뜻입니다. 이모라는 뜻, 돼지 개가 아니라, 이건 이제 임자고, 임자 이모, 돼지 임자, 임녹지 하니까 돼지 머리에 말지통에서 이렇게 여기 이 자고는 뱀 꼬리가 나가서 타는 거, 이게 돼지, 이거 이모라는 뜻이고, 이건 임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큰 쥐새끼가 돼가지고 있는 모습이고, 이게 천하에 그 운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용의 운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사람이 돼서 타고서 이 합천 댐을 막는 바람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 황매태로 들어가가지고 그 운을 받는 거 여기서 태를 받아가지고 큰 인물이 되는 걸 말하는 게 황매태라는 거예요. 황매산에 예, 그런 논리체계를 보려고 여러 가지로 이거 한 가지 안에 인물이 나는 게 여러 가지예요. 여기 이제 봉화군에 여기 난 사람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우병우한테 핏박을 받는데 핏밟힌다 하는 거요. 김해시 봉화 거기 한 사람 이게 구두발로 핏밟히듯 핏밟히는 말을 해가지고 죽었지. 박연차한테 밀양산은 박연차한테 너 금 1억짜리 시계 받았지. 시계 그 논두렁에다 버렸지. 이 밭전자 다 논두렁 여기다 이렇게 시계 금시계를 차고 있네. 여기 손을 딱 벌리고서 여기다 줬다지 내버렸다지 이런 식으로 이제 공박해가지고서 자살하게 만드는 거. 여기 이제 거꾸로 보면 무서워. 여기 막 추락을 해 사람이 김해시에 보면 추락을 해가지고 동화시에 보면 막 떨어져 죽는 그림이 나오고 다 나와. 투신하는 그림 이리 여러 가지 상상을 다 그려준다. 그 거기서 나오는 사람 그런 인물이 나와가지고 세상에 보여준다 비춰진다. 여기서는 이제 여기 정세균이 국회의원이자 해먹는 분이 이 쌍용룡을 운을 타고서 나왔는데 여기서 나오셨어. 여기서 나비가 날아가지고 계속 소나무에 꽃이 핀 거 봄에 소나무에 꽃이 핀 걸 보고 날아가는 거 아름다운 걸 보고서 너무나. 근데 따지고 이게 괴성이 누대기지만 쌍용이 춤을 추는 형국이요. 그 조상이 얼마나 잘 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쌍룡이 두 마리가 춤을 추지. 이게 뭘이여. 이게 저울럭을 추고 이 땅에서 한 놈은 또 이렇게 춤을 추고 서로 붙어가지고 왈츠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무도회를 열어가지고 그러니 거기서 귀인이 나올 수밖에 그런 논리체계를 불린다.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요거 이 적장산에 이렇게 빌고 있어요. 적장산이라는 거 이것은 이렇게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싸싸싸싸 비는 건 누가 빌어. 박녀가 저기 북극성을 상하돼서 원짝형 북극성 채태민이 그 주수 체면에 걸려서 살려달라고 싹싹싹싹 비는 모습으로 그려주고 여기서 용맹이 이렇게 나가잖아. 용맹이 이렇게 이제 나가가지고서 말하자면은 그렇게 여기서 구미선산에 가서 들어가가지고서 말하자면은 그 인물이나 저그 부모가 나오는 거. 원수같이 이 실성한 사람이 아니야. 우리네 부모들이 잡겠다고 그래 악포청을 하고 가고서
앞서도 많이 여러분들에게 강론드렸지만 아버지는 앞에 총을 하고 까마귀 잡겠다고, 어머니는 그렇게 식칼을 들고서 저 잡겠다고, 우리 애들 잡았으니까 저 마귀년 잡겠다고 쫓아 들어가는 걸로 그려놓잖아요.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면 여기 성주군 이 그림이 거기 저 관련 있잖아요. 거기다 사드 설치하느라고. 시카를 들고 쫓아가고 아버지는 앞에 총을 해서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까마귀를 잡겠다. 까마귀가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아, 이렇게 까마귀가 앉아, 까마귀 신사가 앉아서 시체를 파먹고 있어. 자기 아버지 시체를 이렇게. 이게 다 파보면 다 나와요. 군미선산이요. 이런 식으로 그림을 여기 땅 등고선이 생겨 먹어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달기 돼가지고 이 시체를 이렇게 파고 저렇게 하고 뼈를 막 일들고 던지고 이게 인생사해라는 저 아버지 표현이에요. 여기 그림이 여기 돼지 대가리에 봄에 악어빨이 같이 못하는 건 인신이고, 여기 뱀이에요. 여기 봐 이거 인신이 사신이 합이라는 거예요. 뱀이 딸이 틀려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 원숭이가 나무에서 이제 매달려서 돼지 부리는 형국도 되고요. 이렇게 그런 걸 잡겠다고 이렇게. 아, 우리 내 아버지는 앞에 총을 해고 가고, 우리네 어머니는 식칼을 들고 저거 까마귀 시신 파먹는 놈 나쁜 거 잡아가시겠다고 쫓아가는 모습이라. 얼마나 원숭이졌으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지금 등고선이 그려져 있겠느냐? 이걸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 그러니 이런 식으로 악으로 몰리는 거지 말아야지. 멍에들 징그러도 된다. 누가 여 비는 자가 이렇게 기도하잖아, 살려달라고. 오늘도 무사히 하고 빌고 있는 형국 아니야. 저기 버스차 그 전에 버스칸에 그렇게 운전대 운전수 앞에 세워놨었잖아. 오늘도 무사히 그런 식으로 싹싹싹싹 살려주세요. 죄만이 졌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무릎 꿇고서 빌고 있는 식으로 무주군 여기 말아 덕유산 공원이 그림을 그려놓고 있다. 이썩 좋은 그림이 아니지. 이러니까 이런 식으로 멍에를 지게 됐는데, 시대적 멍에를 지게 됐는데, 이게 사악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욕만 할게 아니라, 이게 여기 말하자면 남북으로 갈라놓고서 남북으로 앞서도 여러분들한테 그림을 그렸지만 등대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있자고, 이렇게 이 등쪽으로 치우치는 영남 땅하고 이 가운데 땅은 등으로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등지는 행위, 말하자면 사람 심리에 등지는 행위를 하는 그림으로 그려놓고, 요 짝은 복심, 배 쪽이니까 마음에 드는 거, 복심, 마음속에 배짝 맞는 그림을 그려놓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걸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게, 본성징악용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믿으면서 그짝 편은 좋고 그짝 나쁜,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그게 사람 홀리는 거지. 남 시비 붙이는 거지. 그러니까 나 동서로 싸움해서 갈라서 싸움 붙이는 것밖에 안 되는 게, 이 풍스러운 이땅 형성해서 조정하려는 그런 귀신의 무리들, 큰 어디 큰 손이 있다면 그런데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런데 널뛰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요. 그걸요 앞서서 잠깐 강론해 드린 게 따로, 말하자면 동전의 앞뒷면과 같으니까, 사람의 저울질 곤욕질 눈을 똑바로 가지라. 이게 어느 편으로 치우칠 게 아니라, 이쪽에서는 이쪽이 그런 행위를 하는 이유가 있고, 이쪽에서는 그렇게 하는 또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그 풍수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지,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가 그렇게 판가름해서 보여낼 게 아니라, 이런 것이요. 이강상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지도를 갖고서 이 판도사관에 묶여가지고 있는 것, 사람들 생각 속에 있는 걸 이렇게 한번, 그것이 풍수 영향이 그렇게 끼친다는 것을 잠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론 드리는 것입니다. 좀 길어진 것 같으니 요번 강론은 여기서 끝일까 하고 마칠까 합니다. 또 다음에 강론하면 되니까 너무 말이 많아졌잖아요. 지루하고. 여기까지 강론하고, 왜 이렇게 돼 있는가를 요번에는 강론해서 역상에 비교해서 강론해 드렸습니다. 그 역상 돌아가는 논리가 그렇게 생겨 먹었잖아. 후천계가. 여기까지 강론. 후천 천춘계도 시간 흘러가는 게 그렇고, 후천계는 이제 그렇게 금화 교육시켜 놓은 게 이렇게 등지고 돌아가는 걸 그렇게 그려 놓은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강론하고 마칠까 합니다. 다음에 또 강론하겠습니다.